네, 올림포스2 13강의 프랙티스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문 내용이 좀 어려워요. 우리 문과 학생들은 좀 힘들어할 만한 내용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내용이 맨 아래 나오는데요. 엔트로피를 읽어보면 열역학상 존재하는 추상적 에너지량의 척도랍니다. 자,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이렇게 봅시다. 엔트로피는 에너지예요. 그냥 에너지의 양인데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딱 뽑아갖고요. 기름을 딱 붙이잖아요. 그럼 확 따뜻해지잖아요. 휘 이렇게 된 따뜻한 공기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지 않죠.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게 우리 전 세계, 우리 우주에서 발생한 현상들이죠. 석탄은 마찬가지예요. 석탄을 캡니다. 석탄을 태워요. 아우 따뜻해.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공기를 확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뚜 다시 이 에너지를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되면 어떨까요?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만 계속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팔변하고 망한다 이런 내용이 엔트로피 이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지구에서 현재 화석 연료를 갖다 막 팍팍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올 때 자동차 운전했어요. 가솔린 자동차로. 그러면 가솔린이 날아갔죠. 가솔린 어디서 왔어요? 땅속에서 왔잖아요.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가 대기 중에 방출했는데 어떻게 방출되느냐? 무질서하게 방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지구가 평형을 이루기 매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 여기까지 하고 내용에 올라가서 실제적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A drastic increase in the use of fossil fuel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이래로 화석 연료의 사용에 극단적인 엄청난 증가는 greatly influenced the rate of which rate라고 하는 녀석을 증가시켰습니다. rate of which 하게 되면 관계 대명사 플러스 전치사가 붙어있는 문장이니까 이 녀석이 꾸며주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increase rate 비율이 되는 것이죠. 미추출 녀석은 at which로 되어 있으니까 rate of which 하게 되면 뭐뭐 하는 비율로 해석해주면 되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rate를 꾸며주는 녀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at which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와 있고 이 녀석이 앞에 있는 rate를 수식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해석입니다. 문법적인 포인트는 이 at과 which 둘 다 나와야 된다는 포인트이죠. 이 녀석을 관계부서로 바꾼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그대로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뒷문장이 완전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를 갖는데요. 앞에 있는 at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여졌죠. 그 다음 선행사 앞에 있는 the rate예요. 그래서 뒷문장에 어떤 격과는 상관이 없는 구조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에 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다시 문장을 보시면 at which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인간들이 were 과거에 그랬고 still are 여전히 더 하고 있습니다. 동사로 이만큼이 동사가 되겠죠? were and still adding to the entropy 오염물질이라는 형태로 지구상에 우리 행성에 지구의 엔트로피에다 증가를 과거에 시켰고 여전히 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 비율을 엄청나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죠? 그것으로 증가시켰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지구는 기본으로 폐쇄계입니다. Closed system 대기가 감싸고 있는 폐쇄계 폐쇄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have always been present on the planet 지구상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딴 데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The reason for negative impact of pollution to the environment. 전치사가 여러 개 나왔어요. 예, 쫄지 말고 묶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렇게 연결하셨죠? 전치사구가 여러 개 나오면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이유는 not because but because이다. 앞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not a but 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즉 밑줄 친 빨간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Because 그러면서 파란색 밑줄 가겠어요. Because they have dispersed throughout the world economic ecosystem. 그것들이 세계의 생태계 매우 disordered, 무질서한 방식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있죠. Dispersed는 동사를 흩뿌리다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백화점이나 비싼 호텔 같은 데 가면요, 화장실 같은 데 이제 가끔씩 칙 뿌리는 게 생겨요. 예, 맞아요. 여러분이 똥 쌌잖아요. 냄새 나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주려고 방향제 같은 게 칙 나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칙 뿌려버려요. 이 똥 싼 놈아! 이러면서 팍! 칙! 된다고요. 똥 싸지 마요. 그리고 disordered 왜냐니까 무질서한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 생태계에 팍 퍼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 무질서하게 확 나와서 문제라는 거죠. Carbon and sulfur. 카본은 명사로, 그렇죠, 탄소. 그래서 우리 CO2 할 때 C가 카본 아닙니까? 그죠? 옆에 sulfur, S입니다. 황입니다. 이 둘 다 have no impa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도 없어요. 언제? 그것들이 locked in, 어디에 묶여 있을 때, 매우 높은 오더, 매우 오더드, 석탄이라고 하는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그런 구조. 그 얘기는 안정적 상태가 되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탄이에요, 연탄. 연탄이 딱 쌓여 있습니다. 혹은 석탄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환경에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태워갖고 탄소와 황으로 나눠갖고 지구의 대기에다 흩뿌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They become pollutants only when the coal is burned. 석탄이 이렇게 태워졌을 때, 그리고 combustion products are released. 석탄이 태워지거나 연소하는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들어보셨어요? 옛날 사람들이 연탄가스를 많이 태웠는데, 연탄을 태웠는데요, 연탄가스가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거기 죽는 거예요. 원래 CO2는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얘가 이산화탄소죠? 근데 CO2는 되게 안정적인 상태니까 막 뛰어다니고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CO거든요? 불을 막 태워갖고 석탄이나 연탄을 태우는데 산소 하나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되는 거예요. 얘는 냄새도 없고요, 향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근데 얘가 돌아다니다가 잠자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산소를 뺏어 먹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오니까 뇌가 산소가 없어지니까 죽게 되는 거죠. 뇌사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완전 돌아가시게 되는 게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막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So, can solar energy be used to counterbalance increase in entropy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s? 물어봤죠. Can be used to. Be used to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방금 적었던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졌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counterbalance, counterbalance. 반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어졌다가 되죠. 근데 이 자리에 ing를 쓰게 되면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이기 때문에 뭐뭐하는 데에 익숙하다, 이렇게 대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여질 때는 틀린 거라고 문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시 돌아오시면 바로 나왔는데 be used to counterbalance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엔트로피의 증가에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엔트로피는 caused by fossil fuel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등장하게 됐죠.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한 엔트로피의 증가에 맞추기 위해서 태양열을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하겠죠. 맞습니다. Yes! As long as 뭐뭐하는 아닙니다. As long as the rate of increase in entropy due to the fossil fuels is less than 라라라라라가 되죠.
자, 문장이 기니까 얘는 우리 칠판을 활용하겠습니다. As long as 하게 되면 부사절을 이끄는 것으로 뭐뭐 하는 한으로 해석이 되죠. The rate of decrease in entropy. 전치사구 여러 개 나왔으니까 묶어 하나 더 묶어주세요. Due to까지. 그러면 진짜 동사는 뒤에 나와 있는 is네요. 그리고 이 동사하고 주어가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쵸? 그럼 해석합니다. 화석 연료에 기인한 엔트로피의 증가의 비율이 is less than. 비교급 나왔어. Thank you. 뭐 필요해요? than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 뒤에 있는 비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 대상으로 묶어 주셔야 되겠죠? 비교 대상인데 전치사 하나, 둘, 셋으로 묶어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게 비교 대상인데 읽어보면 태양의 방출, 태양의 열에 의한 엔트로피 감소 비율에 의해서 비율보다 앞에 있는 화석 연료 배출로 되는 엔트로피 양이 더 적다면입니다. 적은 한이라고 된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에 미치는 net entropy, 순전한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net입니다. 순수한 엔트로피 의 양은 will not increase,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가 됩니다. 이 순수하다는 게 퓨어하다는 그런 순수한 막 순수한 열정 이런 게 아니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증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200만 원을 써요. 그럼 이 사람은 연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씩 1년에 적자를 보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순수익이라고 합니다. net income. 오케이? 진짜 내가 진짜 들어오는 돈에 대한 게 바로 net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태양 방출을 통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엔트로피 감소가 더 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보다 좀 더 태양열을 이용한 게 많아졌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 태양열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별로 안 써요. 그러면 뭐 탄소나 수소가 막 산소나 막 이런 애들이 으아 그래서 막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자연에서 알아서 정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탄소를 딱 잡아갖고 뭐 식물이 씁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태양열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구 안에 있는 엔트로피의 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하고 나니 중요한 단어가 눈에 딱 띕니다. 그쵸? 마지막에 있는 증가하다. not까지 붙었으니까 감소하다는 말로 바꿨을 수 있죠. 이 똑같이 분홍색 이 단어를 decrease란 단어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지칭하는 대상을 잘 보고 어떤 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문이 좀 더 어려우니까 이 지문 읽고도 잘 모르겠으면 아래에 있는 한국말 해석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도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번 13강 3번 지문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